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이돌처럼 속눈썹을 바짝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속눈썹이 되게 짧고 숱도 없는 눈썹인데 어떻게 이 속눈썹이 이렇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눈 유분 잡기입니다. 유분을 안 잡고 나서 뷰러랑 마스카라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 때문에 속눈썹이 축 처지게 돼요. 그래서 꼭 파우더로 눈 유분을 뽀송뽀송하게 잡아주고 나서 시작을 해야 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내 눈에 맞는 뷰러 찾기.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끝까지 봐주셔야 해요. 뷰러마다 곡률이 다 달라요. 곡률이 이렇게 휘어있는 이 모양을 말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저처럼 눈폭이 조금 짧고 눈두덩이에 살이 있으면서 조금 튀어나온 눈이다 하면 요런 조금 곡률이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제 눈과 다르게 눈 길이가 길면서 눈두덩이에 살이 없고 평평한 눈이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평평한 뷰러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뷰러를 써봤자 내 눈 모양이랑 다르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테스트를 해주시고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잘 맞는 뷰러는 라네즈 뷰러여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세 번째, 뷰러 사용 전에는 항상 깨끗하게 닦자입니다. 뷰러를 쓰면서 이 사이에 아이라인이나 펄, 아이섀도우 같은 게 이렇게 다 묻어요. 이 상태에서 뷰러를 하게 되면 속눈썹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고 눈화장 이런 데가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티슈로 꼭 닦아주고 나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 건데요. 거울을 꼭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눈을 좀 밑으로 내린 다음에 거울로 딱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나서 뷰러를 찝어줄 거예요. 이때 속눈썹 안쪽에 있는 뿔이 있잖아요. 이쪽을 찝어주는 겁니다. 힘은 너무 세게 하면 직각으로 이렇게 탁 꺾이기 때문에 손에 힘을 좀 빼고 해주셔야 해요. 이 속눈썹 뿌리를 딱 잡아주고 나서 딱딱딱딱 눌러줍니다. 그리고 살짝 빼고 위로 이렇게 한 3번 정도 꺾어서 올려주면 속눈썹이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올라갔죠? 한 번 더 해줄게요. 어때요? 이쪽보다 확실히 잘 올라갔죠? 근데 제가 가운데 위주로 찝었기 때문에 눈 앞머리랑 뒷부분은 잘 안 올라갔을 거예요. 이제 뒷부분이랑 앞머리를 올려주겠습니다. 방금은 딱 이렇게 눈두덩이 가운데 붙여놓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살짝 들어가지고 눈 뒷부분에 있는 속눈썹을 잡아주고 나서 똑같이 찝어주는 거예요. 이제 눈 앞머리 부분 그리고 가운데 부분 한 번 더. 네, 눈 앞머리부터 끝까지 잘 올라갔죠? 이제 눈 밑에 속눈썹이 좀 기신 분들은 뷰러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똑같이 거울을 아래로 두고 나서 찝어주면 되는데, 저는 속눈썹이 너무 짧고 숱이 없어서 밑에 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눈썹 고데기를 하나 주문을 했거든요. 이거 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걸로 아래 속눈썹을 조금 고데기를 좀 해주고 나서 마스카라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열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속눈썹 뿌리 쪽에서부터 일자로 올려서 좀 컬을 잡아줄게요. 보통은 마스카라를 하고 나서 불고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속눈썹이 조금 지그재그로 꺾인 속눈썹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모양을 풀어주고 나서 마스카라를 해야지 예쁘게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불고데는 이쑤시개에다가 라이터로 지져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라이터 켜는 게 무서워가지고 이거 따로 구매한 거예요. 이제 언더 속눈썹도 화상 입지 않게 조심조심 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뭉쳐있던 속눈썹을 고데기로 풀어줬고요. 이제 마스카라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마스카라를 선택을 했어요. 네오젠 메탈 마스카라고요. 저는 블랙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은 눈매를 조금 더 또렷하게 표현을 해주고, 브라운은 좀 부드러운 눈매를 줘가지고 저는 좀 또렷한 게 좋더라고요. 이 마스카라는요, 이렇게 솔이 메탈로 되어 있어요. 좀 일반적인 마스카라랑 다르죠? 그래서 이런 눈두덩이에 조금 묻는 확률을 줄일 수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쓰기 괜찮더라고요. 마스카라를 할 때는 뚜껑에다가 이렇게 덜어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떡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거울을 눈 밑에다 둔 상태에서 뷰러를 해줄 건데요. 눈썹 뿌리 부분부터 마스카라를 해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이때 뿌리 부분에 마스카라를 딱 대고 지그재그로 조금 잡아주고 나서 일자로 올려주는 겁니다.
대고 지그재그로 하고 일자로 올려주고 지그재그로 하고 일자로 올려주고 눈 끝부분 속눈썹까지 꼼꼼하게 마스카라를 해줘야 해요. 속눈썹 앞부분도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이때 눈 모양이 무쌍이거나 속쌍이신 분들은 눈 앞머리까지 하면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살이랑 붙어가지고 좀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머리 부분을 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주고 나서 좀 뭉쳐있는 부분을 고데기로 풀어줄게요. 이거 진짜 잘 구매한 것 같아요. 너무 괜찮아. 똑같이 마스카라 하는 것처럼 빗어주면 됩니다. 이런 고데기를 해주면 좀 컬링력도 올라가면서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어때요? 진짜 바짝 올라갔죠? 이게 롱래쉬 마스카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인형 속눈썹처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언더 속눈썹도 발라주겠습니다. 마스카라를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뷰러를 해줄 건데요. 똑같이 뿌리 부분에 대고 지그재그 한 다음에 쭉 내려오면 돼요. 언더 속눈썹 할 때는 거울이 밑에 있으면 밑에 묻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좀 올리고 나서 마스카라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언더 마스카라를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속눈썹이 진짜 짧고 없어가지고 여러 번 더 빨라서 해야지 속눈썹이 살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마스카라 봉을 좀 세워가지고 한 올 발라주겠습니다. 언더 속눈썹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2차적으로 바르고 조금 더 말린 다음에 세 번째 마스카라까지 해줘야지 어느 정도 좀 속눈썹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하고 똑같이 고데기로 뭉친 속눈썹을 풀어줄게요. 네, 이렇게 속눈썹을 완성을 했습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여기서 좀 아이돌처럼 가닥가닥 조금 뭉쳐있는 속눈썹을 원한다 고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스카라를 좀 묻혀가지고 봉을 이렇게 세워요. 그 상태에서 속눈썹에 마스카라 액을 빗어주면서 부분적으로 발라주고 나서 이런 집게로 속눈썹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두세 가닥 정도 딱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인조 속눈썹 붙인 것처럼 아이돌 속눈썹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카라 액이 굳기 때문에 부분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아이돌 속눈썹을 연출을 해봤는데 이쪽이랑 보면 차이가 엄청나죠? 인조 속눈썹을 가닥가닥 한 올씩 붙인 느낌? 그럼 이쪽도 마저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인형 속눈썹, 아이돌 속눈썹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